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디지털 치매 자가진단 테스트! 총 11가지 문항이 준비되어 있고요. 제가 질문을 할 테니 해당이 되면 손가락을 접어보세요.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세요. 첫 번째, 외우고 있는 전화번호가 3개 이하이다. 3개는 넘는 것 같은데 간당간당한 것 저도 같아요. 저도 간신히 넘어요. 가족들하고 해가지고. 예전에는 좀 많이 외웠던 것 같은데. 그쵸, 옛날에는. 요즘에는. 두 번째, 노래방에서 가사 없이는 노래를 끝까지 부를 수 없다. 노래방을 잘 안 다녀서 저는 잘 모르겠네요. 아, 근데 저는 아직은 내가 좋아하는 노래거나 뭐 이런 거는 안 보고도 그냥 부르는 거예요. 벽작 부르고. 세 번째, 어제 뭘 먹었는지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. 저는 바로 나옵니다. 근데 제 주변 사람들한테 어제 뭐 먹었냐고 물어보면은 가끔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제가 그래요. 제가 오늘 아침에 옷을 입는데 출근하는데 내가 어제 뭐 입었지? 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. 먹는 거랑 입는 거랑 모를 때 있죠. 네 번째, 같은 이야기를 두세 번 반복한다. 저는 그렇지 않은데 주변에 많이 있어요. 전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. 야, 이렇게 신나게 했는데 근데 그거 너 나한테 얘기했어요. 그래서 내가 했어? 이런 거. 다섯 번째, 만났던 사람을 잘 기억하지 못해서 처음 본 걸로 착각한다. 아니요, 저는 잘 기억합니다. 저도 사람은 잘 기억해요. 맞아. 여섯 번째, 사인 외에는 손글씨를 잘 쓰지 않는다. 요즘 들어 좀 안 쓴 것 같은데 잘 써야 될 것 같아요. 이 손글씨 쓰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. 일곱 번째, 운전 시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길을 찾지 못한다. 한창 이제 운전하고 다닐 때는 정말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찾았었어요. 이 아이가 없으면 이제 외워서 다닐 거지. 텐데 얘가 있어 버릇하니까 이제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쵸. 안 외우는 것 같아요. 여덟 번째, 요즘 대화를 할 때 80% 이상이 스마트폰이나 메신저다. 그런 것 같아요. 저도. 맞아, 요즘은 통화도 자주 안 하고 그냥 카톡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아홉 번째, 익숙했던 영어나 한자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. 가물가물하긴 해. 맞아, 저도 특히 영어 같은 거, 맞아. 스펠링 잘 기억 못하고. 알던 건데 왜 안 나지? 맞아. 열 번째, 뭘 해야지 하고 1분 전에 생각했던 걸 까먹는다. 제가 그래요. 심각하게 오늘도 한 두 번 있었는데 나도. 아직까지 생각이 안 나요. 내가 뭐 말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이 안 나. 열한 번째, 디지털 기기가 옆에 없으면 답답하고 불안해진다.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기기의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이죠. 저는 뭐 그렇진 않아요. 저는 그래요. 연락 왔을 텐데 아니면은 인스타 봐야 되는데 이런 거. 네, 지금까지 11개 문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몇 개 해당되세요? 저는 한 4개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11가지 문항 중에 4개 이상이 해당이 되면 디지털 치매를 의심해야 된다고 해요. 심각하구나. 저는 4개 이상 더 이상인 것 같은데 지금. 저희 둘 다 심각한 상황입니다. 요즘 하루하루 한해 한해 갈수록 새로운 디지털 기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. 그만큼 저희가 사용하는 것도 너무너무 많은데 물론 저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만 이게 또 뭐든지 지나치면은 이제 해롭다고 적당하게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저 또한 그렇고.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때때로 나쁜 것도 맞아요. 주기 때문에 적당하게 쓰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디지털 치매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테스트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